마치 크림 같죠? 살포시 올려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어떤 걸 준비했냐면 바로 이제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딸기 음료 많이 출시하시고 완전 이제 딸기 철이 곧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딸기를 이용한 메뉴 3종을 오늘 조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딸기청을 직접 만드는 것도 조금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500g 정도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버리는 양이 있다 보니까 500g이 조금 안 될 텐데 이렇게 제가 꼭지 부분만 조금 정리한 딸기 준비되어 있고 요건 제가 미리 이렇게 다이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딸기 다이스한 것과 으깬 딸기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청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으깨는 방식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깍둑 썰기 한 것만 쓸 수도 있는데 으깨기만 하면은 이 깍둑 썰기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 비주얼적인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얘네에게 씹는 식감이 또 으깬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조합한 딸기청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우선은 무게는 이따가 한 번에 재도록 하고 이거 먼저 으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에다가 딸기 넣어주시고 으깨주시면 돼요. 저는 양이 소량이어가지고 스푼 가지고 그냥 으깰 건데 양이 많을 때는 막 감자 으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블렌더에 돌리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렌더에 돌리면은 그 직접 으깬 그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스푼이나 주걱 이런 걸로 으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빠르게 으깨볼게요. 이렇게 국자 같은 걸로 눌러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막 딸기가 처음엔 좀 튀어나오다가 이렇게 으깨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으깨면은 좀 불규칙하게 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으깨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는 느낌들이 또 직접 만든 수제의 느낌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은 비주얼적인 면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스한 거를 섞어서 넣겠다. 여러분 딸기청 같은 경우는 다른 청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쉬운 편이거든요. 뭐 씨 걸러내는 작업도 거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딸기는 겨울철에 시즌으로 판매하시는 거는 직접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실제 판매되는 수제청들은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맛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 메뉴로서 할 때는 직접 만드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없을 수가 없어요. 딸기 이상한 거 쓰신 거 아니면은 또 제철 딸기는 진짜 단맛도 너무 달아가지고 오히려 청 만들 때 설탕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완전 단맛이 높진 않아가지고 완전 제철에 나오는 것만큼 설탕을 좀 적정 비율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이런 느낌으로 이따 어차피 설탕 넣고 한 번 더 섞을 거라 이런 느낌으로 으깨주시면은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섞을 건데 무게를 좀 재야 돼가지고 요 믹싱볼을 제가 하나 다른 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으깬 것과 다이스 무게를 좀 일단 재볼게요. 설탕을 얼만큼 넣어야 될지 좀 봐야 되니까 얘가 지금 209g 정도 그리고 요 다이스한 것도 전부 넣어주겠습니다. 꼬다리 나가다 보니까 100g이 날아갔네요. 400g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설탕을 정석은 1:1 비율로 많이 넣으라고 해요. 400g을 넣으셔도 되고 근데 드셔보셨는데 딸기가 너무 달면은 설탕을 조금 줄여도 되긴 하는데 설탕을 너무 줄이면은 보관성이 오래 못 가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금방 먹을 거여서 그리고 너무 단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탕을 300g만 넣어가지고 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백설탕 사용할 거고 설탕을 넣어볼게요.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설탕을 한 번에 부으시면 안 좋아요. 나눠서 녹이면서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양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니까 한 번에 300g 부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녹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렇게 잘 버무려서 설탕이 녹게끔 계속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실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을 조금 해주시다가 여름철엔 저는 바로 냉장 보관하긴 하는데 이런 겨울철에는 실온에서 하루 정도 그 다음에는 냉장 보관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숙성을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요거를 저희 이따 음료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바로 사용을 하시면 설탕이 좀 덜 녹아가지고 씹히기도 하고 또는 조금 이제 일부 쪽으로 설탕이 쏠려서 맛이 약간 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숙성을 충분히 시키시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딸기는 과즙이 많아가지고 설탕이 금방 풀려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니까 잘 녹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렇게 열탕 소독한 병에 옮겨 담으면 되는데 물이 아직 덜 말랐어요. 이런 거 확실하게 건조를 시키고 옮기시면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반드시 열탕 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요게 다 마르면은 옮겨서 여기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딸기청 활용한 딸기 음료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딸기 라떼. 네, 뭐 그냥 딸기청 넣고 우유 넣으면 끝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우유 거품기 사용해서 위에 퐁신한 우유 거품 올리는 방법으로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우유 거품을 하나 만들 건데 너무 소량을 넣으면 거품이 안 생겨요. 그래서 거품을 칠 수 있는 정도로 우유를 따라주고 100ml 정도 지금 되거든요. 우유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디테일이 여러분 음료에 강점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만들어뒀고 잠깐 이따가 사용을 해볼게요. 얼음을 넣고 우유를 140 정도 따라줬고 아래다가 딸기 베이스를 미리 까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 위에다가 부어볼게요. 이렇게 딸기청을 80g 정도 부어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약간 흔들어줘요. 또는 바스푼으로 살짝 저어주셔도 되거든요. 약간 섞이게끔 이렇게 이게 군데군데 들어간 그런 비주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넣으시면 자 그다음에 방금 만든 푹신한 우유 거품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요거는 근데 여기다가 막 소량의 딸기 시럽이나 요거 약간 이 딸기 즙을 여기 살짝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그럼 만드는 게 좀 복잡하지만 이 위에다가 밀크폼을 올려줍니다. 마치 크림 같죠? 엄청 부드럽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대비되는 게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약간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살짝 슬라이스 해놓은 이 딸기를 여기다가 살포시 올려줍니다. 약간 잠기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비주얼까지 살린 딸기 라떼 완성. 그리고 이제 위에가 엄청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먹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네, 여러분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섞기 힘드니까 위에 거품이랑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위에만 먹으면 우유맛만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은은하게 넘어오는 딸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거품 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다른 카페랑 완전 달라요 느낌이.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방금 만든 거 썼는데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더 잘 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고 이 메뉴의 포인트는 우유 거품이다.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테스트. 진짜 엄청 다르거든요. 크림은 너무 달잖아요. 느끼한 느낌도 있고 이따가 크림 메뉴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라떼는 깔끔하게 이런 우유 거품으로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넣으시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넣는 게 훨씬 더 그 우유의 풍미랑 이 딸기의 느낌이 너무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꼭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메뉴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메뉴는 베리 피치 에이드라고 하는 걸 제가 준비했어요. 에이드 같은 거 항상 우리가 만들 때 그냥 딸기로만 만들 수도 있고 딸기랑 티를 결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는 다른 과일과 약간 결합을 시켜보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이 복숭아를 한번 섞어보려고 해요. 딸기보단 조금 더 상큼한 근데 또 결이 다른 약간 단향이 좋은 과일이잖아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복숭아 베이스를 깔고 딸기를 위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 비주얼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딸기 슬라이스한 거랑 위에는 이제 딸기 과일이랑 뭐 허브류 같은 걸로 조금 꾸며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베리 피치 에이드잖아요. 베리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소량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오트리에서 나온 청크잼 그냥 쓸 건데 이거 30g 복숭아는 또 이제 여름이 철이잖아요. 겨울에는 요 잼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여러분들이 양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얼음 넣고 탄산수를 먼저 부어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탄산수 아래쪽은 약간 여기 이제 황도 복숭아 색깔이어가지고 약간 노란빛 부어주고 이 위에다가 아까 만든 딸기청을 60g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 다이스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조심조심 부으면 이쁘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한번 섞어주시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 살짝만 섞어주세요. 약간 들어가게. 근데 이게 마지막에 딸기를 부어야 이렇게 위에 떠오르는 게 매력인 음료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일렬로 쌓아주겠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쌓아주고 이런 허브류 로즈마리도 살짝 쿵 꽂아 넣어주면은 조금 더 이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베리 피치 에이드 완성.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로즈마리만 빼고 먹을게요. 일단은 비주얼이 너무 이뻐요. 딱 받았을 때 딸기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거는 매장마다 원가 계산하셔가지고 결정해야겠지만 고급져 보여요 느낌이. 그렇게 딸기 다이스된 게 움직이는 게 이쁘거든요. 복숭아를 생각보다 많이 안 넣어가지고
좀 맛이 안 날까 좀 걱정했는데 제가 쓴 지금 이 재료로 했을 때는 복숭아 느낌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 청크잼이 씹었을 때 복숭아 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베리 느낌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 복숭아 뉘앙스도 뒤쪽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복숭아 향과 단맛들이 궁합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테스트 꼭 해서 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숭아는 뭐 딴 거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럽보다는 이런 리플잼이든 청크잼이든 이런 복숭아 과육이 좀 들어간 걸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복숭아 청이면 더 좋겠고 요것도 해보시면 진짜 좀 매력적인 메뉴가 될 것 같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 메뉴는 크림 메뉴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런 작은 컵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 이름은 초코크림 딸기 라떼. 여러분들이 명칭 정하셔도 됩니다. 전 재료를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메뉴 이름을 정했는데 자 일단 초코크림 칠 건데 요 휘핑크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뭐 요 생크림 쓰셔도 되시고 요 휘핑크림 60g 정도 기라델리 초코 파우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쓰셔도 되는데 초코 소스로 했을 때 임팩트가 조금 밋밋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파우더를 사용을 할게요. 파우더 10g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10g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달다 싶으면 좀 줄이셔도 되세요. 바스푼으로 조금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휘핑을 살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미니 휘퍼 쓸게요. 여러분들 양 많을 때는 큰 휘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은 좀 흐르게 했거든요. 꽤 많이 흐르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도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얼음은 조금만 넣고 우유를 이게 컵이 작아서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우유를 120 정도 넣습니다. 그럼 딸기청을 50g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좀 더 강한 걸 원하시면 60g까지도 괜찮아요. 이것도 위에서 넣는 방법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조금 넘게 들어갔고 휘적휘적 이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방금 만든 초코크림을 올려주겠습니다. 흐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 전체를 감싸도록. 오케이 초코크림 부어줬고 자 여러분 크림에다가 딸기 넣으면 어떻게 되죠? 딸기 다 잠깁니다. 그래서 요런 동결건조 딸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만 좀 부셔주세요. 그래서 약간 딸기 파우더 올리는 느낌처럼 그래서 약간 부순 거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동결건조 딸기 예쁜 거 좀 올리는 비주얼 상상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올려주고 네 여러분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 이거는 아 처음에 그냥 한번 입으로 먹어볼게요. 이거 무조건 섞어야 되는데 입으로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 드실 때는 위에 동결건조 딸기 맛이 나긴 나거든요. 그 크림과 한 모금만 드시고 이거 무조건 섞어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래 딸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섞기 쉬워지니까 딸기와 이렇게 잘 섞어서 드셔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딸기 50만 넣었는데 한 60까지 올려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초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딸기가 약간 묻히는 게 있어요. 지금 약간 은은하게만 올라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60으로 맞추면 제 생각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크림 양을 조금 줄여주거나. 근데 어쨌든 이 초코와 딸기 두 가지 플레이버의 궁합이 또 엄청 좋다 보니까 우리가 딸기 초콜릿 이런 것도 원래 많이 먹잖아요. 일반 그냥 크림 딸기 라떼는 많이 하시니까 요렇게 요 초코 크림과 플레이버를 조합해서 이 시그니처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위에 데코는 이런 동결건조를 쓰시면 크림의 아래로 가라앉지가 않는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 정말 많이 하시는 딸기 청 만드는 법부터 딸기 음료 3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 각 메뉴마다 제가 조금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카페와의 차별점을 줄 수 있는 좀 팁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한 거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변형해가지고 사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